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FC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전 대법관, 박재윤 전 대법관,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한부환 전 법무부 차관, 김종빈 전 검찰총장, 하창우 전 변협회장, 김현 전 변협회장 등을 비롯한 변호사 612명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9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전국 변호사 연서명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법치유린 즉각 중단하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출하고 추 장관이 주연하는 윤 총장 찍어내기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가장한 법치 유린임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와 징계 절차 모두 흠결이 있음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며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법관 성향 파악 문서가 법관 사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으나 사찰 피해자인 판사로 구성된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공식 대응조차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뒤늦게 문 대통령은 징계 절차와 정당성과 공정성을 부각하고 있지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임명 강행에서 볼 수 있듯이 윤 총장을 비롯한 일선 검사들의 수사를 무력화해 검찰을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를 총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검사 징계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CFC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